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저번에 이제 그 이지 후드를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. 파란색 후드를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패딩도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나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지계 패딩 블루 컬러입니다. 그 이지계 후드는 이제 안 입는다고 얘기를 드렸었고, 근데 이제 패딩은 좀 어떤가, 카네가 입었을 때 그 복면 쓰고 이제 패딩을 입었을 때 좀 괜찮아 보였어가지고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받아봤는데, 제가 지금 주문한 거는 라지 사이즈고 똑같아요. 이 안에 보시면은 그때 후드에서 보였던 것처럼 목택 쪽에 이제 YGY 이렇게 써있고 이지라고 써있고 그냥 라지, 중요한 거 메이드 인 차이나고 안쪽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. 이거 약간 허리를 이렇게 좀 조여서 약간 모양을 만드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재질이 $200짜리 옷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한데,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스치면 바로 그냥 솜이 그냥 줄줄줄 흘러나올 것 같은데.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거를 갖고 와서 제가 뭐 사이즈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보려고 갖고 왔습니다. 한번 입어봐야겠죠? 제가 한번 입어서 혼쭐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입고 나서 든 생각은, 아니 이게 $200짜리 옷이 맞나? 일단 스치면 뒤져요. 그냥 바로 찢어지는 거고, 약간 기름때나 이런 거에 엄청 취약한 소재예요. 엄청 얇고 엄청 그런 오염이 잘 되는 소재고, 먼지도 엄청 잘 붙고, 지퍼도 없고 단추도 없고 이걸 잠글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뭔가 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. 제가 180에 지금 75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 커요. 반팔을 입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팔도 좀 길고 팔도 좀 많이 남아요. 이렇게 미디움 입어도 되겠는데, 쉐이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라든지 떨어진 라인 있죠, 뒤에랑 이 옆에 이렇게 떨어진 라인이 좀 이뻐. 라인은 진짜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허리끈 한번 조여볼게요. 허리끈을 이렇게 조여주면, 허리끈을 좀 조여주면은 이쪽 라인이 조금 당겨지면서 쉐입을 조금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긴다고 해야 되나, 그렇게 되거든요. 나쁘진 않아요. 착용했을 때 보호성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. 안에 이렇게 잠근 게 없으니까 그냥 진짜로 그냥 패션용. 그래서 안에 주머니는 하나 넣어줬어요. 푹신푹신한 느낌은 좋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이게 $200나 해야 되냐라는 거죠. 패딩은 근데 후드보다는 마음에 들어요. 후드보다는 쉐입이 이쁘고, 후드는 사실 좀 너무 많이 무겁고 입기에는 사실 너무 이쁜 후드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았는데, 그래도 이 패딩 정도는 뭐 정가라면은 하나 그냥 진짜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한번 좀 입어보면은 좋지 않을까. 오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검정색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송이 올 테니까 뭐 검정색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제가 지금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저도 미디움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. 엄청 체구가 좋으신 분들은 라지나 엑스라지 입으시고, 체구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미디움 정도 해서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미디움 해서 입으셔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다. 오늘 한마디 카니, 그래도 패딩은 괜찮네.